작가가 몸을 부빈다. 이 종갈의 짝짓기는 가능한 것일까? 아가미로 무는 건 전형적인 구애 행동. 한둑 중계를 암컷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때 위층에 사는 수컷이 구애 행동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순식간에 짝이 바뀌어버렸다. 하지만 녀석은 제 짝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내 자기 집으로 되돌아간다. 검정 망둑의 구애에 전혀 반응이 없던 한둑 중계. 검정 망둑이 다시 다가가자 이번에 성가신지 신경질적인 거부 반응을 보인. 놀란 검정망둑 수컷은 옆으로 비켜선다. 이번엔 앞가슴 지느러미를 고추세워 위협하는 행동까지 한다.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 지느러미를 세운 모습이 마치 걷는 듯 보이는 한둑중계. 한둑중계의 강한 거부로 이종관의 짝짓기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전라북도 진안에서 발원해 지리산 기슭을 지나 남해로 흘러드는 섬진강. 하구뚝이나 수중보가 없어 물의 흐름이 그대로인 자연의 강이다. 넓은 백사장과 깨끗한 강물, 그리고 풍부한 먹이는 뭇 생명들을 불러모은다. 민물 가마우지도 섬진강을 찾는 단골 손님이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민물 가마우지는 수영의 명수다. 뛰어난 잠수 능력을 이용해 물고기를 낚아챈다. 이처럼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는 섬진강은 사계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섬진강의 봄은 안악의 굴 캐는 소리로 시작된다. 바다에서 약 9km 떨어진 섬진강 변. 바다 굴보다 10배 이상 큰 굴이 바위에 붙어 자란다.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굴이 나는 강이다. 벚굴로 불리는 이 굴을 육지에서 캘 수 있는 날은 1년에 단 3차례. 바닷물이 최고로 빠지는 살이 간조때다. 하지만 강가에 있는 벚굴은 크기가 작다. 벚굴의 주 서식지는 섬진강 바닥이다. 수심 약 7m의 강바닥. 벚굴이 물이 지어 자라고 있다. 먹이를 먹기 위해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모습이 마치 뭉게뭉게 피어난 벚꽃 같아 해서 벚굴이라 이름이 지어졌다.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자라는 벚굴은 강에서 내려온 영양분과 바다에서 올라온 영양분을 모두 받아 먹으며 자란다. 그래서 크기가 바다굴보다 훨씬 크다. 깊은 물속에서 자라다 보니 벚굴을 채취하려면 전문 잠수부가 동원돼야 한다. 벚굴은 오직 바닷물